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매주 한 명 이상, 지금까지 1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등 산업 현장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홀로 작업을 하다 고열의 포트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흘 뒤엔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1톤 무게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일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18명. 매주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됐음에도 산업 현장 사망사고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노동계는 두 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이었던 삼포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예방감독 부처인 노동청의 안일한 행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에 따라 안전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노동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는 노동자를 중대재해 조사에 참여시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절차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입법 과정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산업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